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컴TV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사이즈 업 다운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제목, 이 썸네일 같이, 뭐, 따로 만들진 않았지만, 제목 자체가 그래서 예상은 되시겠지만, 사이즈 업 다운을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좀 뭐, 리뷰를 한 지금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가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소위 말하는 정사이즈라는 거는 뭐, 이제, 우리 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 차례 걸쳐서 정사이즈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의 발에 맞거나 맞지 않는 사이즈만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정사이즈를 가고 있고, 많은 리뷰어들이 사이즈와 관련해서, 뭐, 정사이즈 기준으로 어떻다, 저렇다 얘기를 하죠. 근데, 아시겠지만, 브랜드별로 다르고, 사이즈가. 그 다음에, UK, US, FR, 그러니까 프랑스 사이즈가 좀 다르고, 다른 이유들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1960년, 1600년대부터 이 신발 사이즈가 정해지는 시기부터 영국과 미국 사이에는 반인치에 대한 해석이 달랐었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제작을 할때그 사이즈로 기준이 되는 라스트의 목형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그 반인치에 대한 기본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차이가 나는 건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뭐 일본 사이즈, 재팬 사이즈랄까, 그 밀리미터 단위로 표시되는, 밀리미터를 할 수도 있고 센티미터를 할수 있는데, 어쨌든 cm 단위를 지금 표시 안 하고 있으니까 그 cm 단위로 표시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 사이즈도 5mm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정사이즈라는 게 사실 존재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제 본인의 발을 재서, 예를 들어서 내가 255다, 실제 발 길이가. 그 다음에 발볼은 뭐 10점 얼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사이즈를 지금까지 어떤 제품을 얼마, 260을 신었다, 50을 신었다, 70을 신었다. 근데 지금 이걸 뭘 신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오늘도 그런 댓글이 달려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의 실측 발 길이와, 그 다음에 발볼을 재해서 축구화의 선택에서 사이즈를 도움을 받는다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는 게, 이제 많이 신어보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게, 이제 어떤 브랜드, 어떤 사이즈가 내 발에 잘 맞다. 그 다음에 신발을, 같은 신발이라도, 뭐 축구화인 경우와, 그 다음에 일반 조깅화인 경우에, 내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사이즈가 뭐냐 하는 것들은, 사실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죠, 본인들이. 근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화를 구입할 때마다 이제, 매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질문이 되고 서로서로 유통이 되는데, 문제는, 그 질문에 답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굉장히 주관적이거나 특수한 경험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이즈 업 다운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제 경험에 비추은 특수한 경험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축구화의 기본적인 성질, 축구화라는 신발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는 신발이냐 하는 것들이 하나 고려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할 때, 그 축구화 각각의 사이즈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사이즈 개념으로 제작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축구화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신어봐야 되는데, 만약에 신어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본인이 신든 사이즈로 가면 큰 차이가 없어요. 대개는. 그러니까 그렇게 대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봤자 5mm 차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네오2까지는 260을 신었지만 네오3에서는 255예요. 근데 네오2에 255는 못 신어요. 260은 신을 수 있어도. 근데 네오3에 오면 255는 신을 수 있는데, 260을 신으면 5mm가 커졌으니까 분명히 발이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품은 안 사요.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 거의 260으로에서 255로 대부분이 다 안착이 됐고, 특히 이제 나이키 제품들도 예를 들면 머큐리얼 베이퍼 이런 제품들의 뭐죠? 라스트,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수정이 되고, 그 다음 소재가 바뀌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는 발이 들어가는 이 도입부, 이런 부분들의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착화가 쉬워지고, 그러면서 실착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그냥 이제 255로 사면 다 맞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55를 사요. 255를. 근데, 운동화를 살 때는 제가 255를 안 삽니다. 다 260을 사는데, 이유는 축구화는 이 발로, 일반 운동화와 다르게, 발로 공을 다뤄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공에 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킥이라냐 아니면 터치냐 뭐 상관없이 어쨌든 공에 발이 닿아야 되는데 그 발이 닿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축구화에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쨌거나 발 앞쪽, 발가락 끝부분이 볼 컨트롤성에 있어서 상당 부분 개입을 하거나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구화들이 뭐 이런 이 언더아머처럼 아예 패딩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신발, 스티칭도 없는 신발이 있는 반면 이런 식으로 스티칭과 그 다음에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신발들이 있고 발 앞을 보호해 주도록 이렇게 여러 장치, 패딩 장치들이 들어가는 신발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 축구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에 닿아야 되는데, 발이. 그래야만 일정한 그 터치, 스위스팟 존 같은 것들이 확보가 되는데, 문제는 공과, 발과, 축구화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 이격이 생기면, 공에 닿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겨요. 축구공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신발을 10mm 큰걸 신었어요. 10mm 큰걸 신으면, 발이 한이 정도 남는다고 가정을 하죠. 이렇게 누르는 부분에서. 그러면 나는 얘가 킵킥을 하거나 어떤 킥을 할때 물론 발이 앞쪽으로 밀려 들어와서 앞쪽으로 당겨지는 뭐 영향이 부분적으로 발생하긴 하지만 여기에 미드솔의 중족부 쪽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미드팟 부분이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홀드되어 있으면 발이 앞쪽으로 내려가질 않죠. 그 경우에 나는 공을 차면 항상 내 발끝에는 공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터치와 킥을 하기 위해서 축구화를 사서 신는 건데, 실제로는 축구화와 상관없이 축구화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공에 터치를 못한다는 그, 뭐죠? 역설이 가능한 거예요, 역설이. 그러니까 축구화를 신는 이유가 이 축구화를 통해서 공에 터치감을 어떤 형태로든지 얻고자 하는 건데, 공에 발이 공에 닿지를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간단하게.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물론 얘긴 합니다. 극단적인, 예.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축구화를 선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발볼이 좁다, 높다 하게 되면, 발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평균치를 같은 것들 수치가 제시가 되죠. 그러니까 아웃도어화나 아니면 일반 운동화 쪽에서 그런 어떤 수치가 나와요. 수치가 나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볼의 평균은 얼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한 통계의 실질적인 수치가 과연 얼마나 정확하냐는 거예요. 특히, 나이 어린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미주노가 1,500명 이상의 일본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발볼을 체크를 하고, 발 길이를 체크하고, 그래서 새로운 라스트를 개발하고, 라스트라는 게 나무 목형이거든요. 목형인데, 그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그러한 거 그거를 만드는 과정들을 오랫동안 거치면서 얻는 평균값이 5mm 단위로 정해져서 라스트가 만들어지고 그 라스트를 기준으로 축구화의 사이즈가 만들어지는데 발볼이 예를 들어서 어떤 축구화를 신었는데 발볼이 내가 얼마 평균이 값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길이가 얼마다. 그러면 내 발과 똑같은 형태의 크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이즈를 다운하십시오, 업하십시오 하면 어느 정도 그러한 저기 뭐죠 저 추천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오른발과 왼발이 다르고 그 다음에 오른발과 왼발의 편차가 최대는 10mm까지 나요.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인게 평균적으로 그게 6mm라는 건데. 그 정도 차이가 나고, 발볼이 다 다르고, 다 다른 상태에서, 완벽하게 발의 형태가, 예를 들면 발가락을 길이를 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양만 해도 네 가지 이상 타입이 있는데,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는 발 길이가 얼마고, 발볼이 얼마인데, 뭐가 잘 맞다. 그러니까 너도 그거 하면 될 거다. 하는 거를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왜냐? 발볼이 길이가 2mm 차이 나고, 발볼이 2mm 차이 나니까 거의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건 5mm 이하니까 나한테 잘 맞겠지.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축구화를. 왜 축구화를 딱 맞게 신어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이걸 신고 공을 차야 돼요. 공을 건드려야 되고. 그 경우에, 공과 신발, 발 사이에 신발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신발에 공간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터치감은 어떤 경우에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발이 앞으로 밀려가든 뒤로 밀려가든. 그리고 발이 홀드스 안 되는 부분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이즈를 업하고 다운하라 하는 것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내 발에 맞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 발에 맞지 않는 거를 굳이 신을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축구화는 제가 260이에요. 왜 260이냐? 과거에 이 축구화를 260을 신었기 때문에 260이에요. 야스다는 255예요. 왜 255냐? 255가 잘 받을 것 같아서 주문을 했더니 잘 맞아요. 이건 하여튼 일본 브랜드인데 260이에요. 둘 사이에 정사이즈는 존재하지는 않죠. 근데 신으면 길이 상인의 핏감, 그 다음에 볼의 핏감이 비슷해요. 물론 착화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착화감이. 그러니까 또 비슷하게 생긴 모양 신발이고 비슷한 소재로 만들었어도 두 축구화는 완벽하게 착화감이 달라요. 또 한 가지. 야스다를 최근에 구입해서 실제로 발을 넣어보신 분들의 공통된 평이 뭐냐? 스터드의 안정성이 놀랍다. 스터드 꽤 길어 보이고 한데 어떻게 이렇게 스터드가 높아 보이는 스터드가 일반 운동화를 신는 것처럼 높은 안정성을 유지를 하느냐, 필 그런 착화감을 주느냐. 물론 일본 애들이 이 여기에 있는 것들을 사이즈의 스터드의 위치를 밀리미터 단위로 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럼 각 신발에 라스트가 있고 그 라스트에 들어가는 스터드의 위치를 적절하게 배분을 다 했겠죠. 사이즈 하나뿐만 아니라 사이즈 8개가 9개가 나온다 그러면 그 9개에 대한 스터드 위치를 전부 다 미세하게 다 조정을 해야 되죠. 문제는 10mm가 커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발이 원래 여기에 발끝이 닿아야 되는데 여기에 닿질 않고 위로 올라가 있다든지 밑으로 내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0mm 차이가 어떤 결과냐? 전족부 굴곡성. 여기 축구화가 닿고 이렇게 굴곡이 되는 상황에서도 앞쪽에 예를 들면 그 고스티드 같은 축구화를 신고 여기 앞쪽에 카본이 들어가 있죠. 카본을 실제로 작동시키려 그러면 발가락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10mm 차이가 안 된다. 예를 들면 고스티드가 발볼이 너무 좁아서 내가 신는데 10mm 큰 거를 샀다. 사이즈를 업해서. 그러면 실제 5mm 업했다고 하더라도 보통 신는 착화에서 요 정도 남게 신었던 사람은 실제로는 10mm 차이가 나죠. 근데 255mm의 발을 갖고 있는 사람이 270을 신었다 가정하게 되면 실제로는 15mm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15mm 차이가 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발끝에서 15mm면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이 정도까지 오는 건데 그러면 굴곡성에 있어서 발가락 전체 힘으로 이 스프린트 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요. 왜냐하면 발의 위치가 축구화 아래쪽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니까 발에 보통 이렇게 다 올라가 있지는 않거든요. 운동에 신고 있을 때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발에 맞지 않는 축구화를 신으면 그 축구화의 온전한 기능성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터치에서도 공간이 이익이 있기 때문에 터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스프린트를 하거나 뭐 할 때 스터드와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의 탄성을 최대 활용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머큐리얼 베이퍼를 신고 싶어. 근데 매장 가서 내가 원래 나이키 운동화 아니면 기존에 축구화를 신던 사이즈대로 신어봤더니 발볼이 너무 타이트해. 너무 타이트해서 5mm 업을 했어. 5mm 업을 하고 나니까 발볼이 조금 더 편하긴 해. 대신에 앞이 누르면 굉장히 많이 남아. 그러면 그걸 사야 되느냐?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길이가 잘 맞았는데 발볼이 너무 타이트한 축구화는 본인의 발에 안 맞는 축구화예요. 라스트가.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새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기 뒤에 있는 수많은 축구화들 중에서 왜 안 신는 축구화들이 많냐? 축구화 자체로는 갖고 싶어서 샀지만 실제로 발 모양,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라스트와 제 족형이 일치하지 않는 제품들이 많고 예를 들면 길이 상이 어느 정도 맞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핏감이 제가 원하는 온전한 핏감이 아니라 타이트하다든지 좁다든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안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수집을 하는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면 당연히 베이퍼 같은 걸 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발에 안 맞으니까.
길이를 맞추다 보면 발볼 부분 때문에 신을 수 없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축구화는 나와는 맞지 않는 축구화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 발에 맞는 축구화가 뭐냐 하는 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제품이 나오고 네이마르가 신고 메시가 신고 호날두가 신고 하면 그 축 손흥민이 신으면 그 축구화를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 하는 것까지는 좋고 구입을 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그 축구화의 온전한 기능성을 다 회복시켜서 내가 다 누리고자 한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발에 맞아야 돼요. 그게 카본이 깔려있건 뭐가 여기 덮여있건 상관없이 1차적으로는 신발을 신었을 때 발에 맞아야 되고 발과 신발 사이에 이격이 있으면 안 돼요. 나이크 아디다스가 최근에 그 뭐죠? 스피드 플로우 뿐만 아니라 고스트에 대해서 주창했던 게 백현핏이잖아요. 그죠? 백현핏. 그 다음에 나이키나 나머지 브랜드 뭐 푸마든 뭐든 다 얘기하는 게 락다운이고 그 다음에 삭스핏이에요. 삭스핏이라 그래서 여기 양말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게 그게 삭스핏이 아니라 신발이 양말처럼 잘 발에 달라붙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양말을 신으면 양말을 10mm 크게 신는 사람 있나요? 10mm 크게 신고 싶다 하고도 안 되죠. 왜냐하면 양말이 갖고 있는 기본 탄성 같은 것들이 발을 딱 붙여주니까. 그래서 발과 그 다음에 양말 사이에 공간이 없죠. 만약에 양말을 큰 것이면 어떻게 되죠? 벗겨지죠. 벗겨지면서 발이 움직이면서 미끌려 나가죠. 좋은 착화감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축구화도 단순하게 그냥 발볼이 안 맞으니까 사이즈 업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퓨처지를 제가 250, 제가 대부분 브랜드 255라 그러는데 퓨처지를 255를 신으면 제가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10mm 가까이 가피 남아요. 10mm 남는데 그럼 10mm 남는 거를 10mm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경우에는 오른발에 길이가 250인데 모든 대부분의 축구화들이 255예요. 252mm에서 양말을 두꺼운 양말을 신으면 1, 2mm가 더해지면 253, 4가 되고 신발 사이즈가 255면 퍼펙트핏이에요. 제 경우에. 근데 만약에 내가 260을 신게 되면 퓨처지를 255를 신으면 그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도 10mm가 남는다 이거죠. 10mm가 남으면 10mm가 남는 상황에서 사이즈를 다운한다. 그래서 길이가 기니까 사이즈를 다운하세요. 사이즈를 다운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퓨처비에 그 퓨전핏 밴드가 있죠. 그 밴드가 타이트하면 더 강해지죠. 그럼 여기 피가 안 통하겠죠. 그 축구가 멋있는 거예요. 그 축구화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다운을 하라, 업을 하라 할 수가 없어요. 축구화는. 신3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길이가 길게 나왔다. 제가 신어본 바로는 250을 했을 때 길이가 전혀 길지 않아요. 아슬레타 255랑 거의 비슷한 핏감이고, 또 그 길이상으로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이거죠. 똑같은데. 물론 신어보고 살 수 없는 제품들이 많긴 하죠. 야스다도 그렇고 시스리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제품이 아니라 국내에 나오는 정식으로 출시된 제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사이즈를 다운한다 업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사이즈를 다운을 해야 되거나 업을 해야 되는 신발은 기본적으로 내 발과는 맞지 않는 신발이라는 1차적인 인식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축구화를 고를 수 있고, 축구화를 사서 그 축구화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비싼 돈 주고 구입을 하더라도 여전히 내 발에 맞지 않는 축구화예요. 그거는. 어떤 분들은 우리 저 같이 리뷰하는 훈님 같은 경우도 저보다는 발이 실제로는 작아요. 제가 252mm 정도 길이가 실제 길이 나오고 우리 훈님이 249 아니면 뭐 250 정도 나오는데 이 친구는 항상 5mm 나보다 크게 신었어요. 그게 본인의 습관이에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운동화는 무조건 260mm를 신어요. 왜냐하면 50mm를 신으면 일상에서는 타이트한 게 불편하니까. 발에 열도 많이, 오래 장시간 신고 있어야 되는 신발. 근데 축구는 이제 1시간 반에서 2시간 신는 거죠. 근데 이 축구, 신발을 신고 축구를 안 하지만 축구화를 신고는 축구를 해야 돼요. 공을 차야 되는데 그 공을 차는 과정에서는 말씀드렸지만 브랜드들이 말하는 백흉, 뭐 백흉핏, 뭐 삭스핏, 아니면 뭐 락다운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울트라 소재, 아니면 매트릭스 에버 소재, 뭐 아니면 뭐 뭐죠? 뭐 무슨 프라임 미트, 뭐 아니면 뭐
플라이니트. 그런 모든 소재들이 말해주는 거는 뭐냐, 퓨전 빅밴드, 이런 것들이 말하는 거는, 발과 신발 사이의 이격, 공간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직접적인 터치감이 확보되도록 한다. 브랜드가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한국에 많은 분들이 그 브랜드가 말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맹신하는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축구화를 선택할 때, 백큐핏이나, 아니면 삭스핏이나, 그 다음에, 락다운을 실행하지 않는다 이거죠. 본인들이. 그게 참 아이러니죠. 왜 본인의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인 게 틀림없는데 왜 신느냐? 유행이기도 하고 패션이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유명한 선수가니까 신어보고 싶은 생각 다 이유들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이유들이 아니라 실용적 차원에서 내가 축구화를 구입해서 사겠다 신겠다 그런 분들은 앞으로는 길이 5mm 크게 가지 마시고 축구화를 발에 딱 맞게 한번 신어보세요. 특히 천연가죽 축구화들을. 그러면 기존에 뭐 예를 들면 인조가죽이나 니트라든지 뭐 온갖 종류의 그런 소재들로 우븐천이다 이런 걸로 만들어진 축구화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받으시면서 편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축구화에 한번 길들여지면 그 다음부터 다시 인조가죽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과거에 본인들이 특별한 의식 없이 신었던 대부분의 제품들이 불편하다고 느끼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즈를 뭐 많은 사람들이 리뷰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리뷰도 그렇게 하죠. 이거는 사이즈를 다운하셔야 됩니다. 뭐 약 큰 감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일체 신용하실 필요 없고 내가 평소에 신는 사이즈대로 나 운동화를 보통 얼마 신었다. 예를 들면 축구화를 많이 신어보신 분들은 보통 각 브랜드의 신발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게 있으실 거예요. 나는 얼마를 신는다. 그러니까 제가 제 경우에는 255는 어떤 거든지 대부분 다 신을 수 있어요. 255는 실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 제가 대부분. 그러니까 항상 그 사이즈로 축구화를 주문하면 미스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제품은 왜 255로 아니냐? 이걸 과거에 내가 신어봤기 때문에 255로 가면 너무 타이트해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푸마 매장이나 아디다스 매장에 가서 제품들을 신어보면 대강 자신들의 발에 잘 맞는 사이즈가 뭐냐 하는 것들이 그 대부분 정해지고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좋은 거는 미즈노처럼 라스트를 매번 새로 제작해서 하고 온 것 같지 않으니까 어쨌거나 본인들이 늘 신던 신발대로 신으면 그대로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이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사이즈를 반 내리가 업 해야 된다 다운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 얻는 이점도 없고 오히려 사이즈를 크게 가거나 다운하거나 뭐 아니면 업하거나 갔을 경우에는 항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터치상의 문제 그 다음에 스터드 위치에 따른 스터드 위치 배열이 원래 설계된 것과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터드 압에 대한 문제들이 이 스터드 위치 조정에 따라서 발을 자극하는 지점들이 다 달라지면서 원래가 이 스터드가 제 사이즈로 신었을 때 주는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스터드 자체 발이 앞쪽에 이격이 있음으로써 스프린트 하거나 할 때 발에 발가락의 전체적인 힘을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없다라든지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봉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에 맞는 사이즈를 찾아서 신는 거 그거를 한번 해보시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특히 천연가죽 제품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퍼 자체가 부드러워지면서 초기 타이트함 이런 것들이 서서히 완화되죠. 물론 이거는 인조가죽도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대신에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라스트 형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각 개별적으로 느낀 착화감이 매우 달라지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우선적으로는 그 소재 특성이 예를 들면 스트레치성이 있다 없다 아니면 천연가죽처럼 아니면 자연스러운 몰드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신발이다. 그런 게 판단이 되고 나면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신는 것 자체 축구화로서는 딱 그 자체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만 이 신발이 갖고 있는 모든 장점을 그대로 다 흡수해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사이즈가 5mm, 10mm 커진다. 원래 본인과 발에 맞게. 그러면 그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온전한 성능을 그 축구화를 구입해서 하는 사람이 체감하기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업하라, 다운하라, 이런 거에 대한 머릿속을 지우시고, 그 다음에 정사이즈에 대한 개념도 버리시고, 그러고 축구화를 들여다보면,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딱 맞게 신는다는 게 어떤 건지 하는 것들을 좀 새롭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습성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죠. 보통 약간 여유있게 신는다. 말씀드렸지만, 어저께도 제가 그 등산화 전문가하고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산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때 되면 이제 발이 앞쪽으로 기울어지거나 하면서 하산 경우, 그 다음에 그 등산, 산을 오르는 경우, 이때 그 최적의 그 사이즈가 과연 5mm 남느냐, 10mm 남는 쪽으로 추천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딱 맞게 맞느냐, 그러면 본인들이 그 등산화 전문가들이 본인은 딱 맞게 신어요, 전부 다. 제가 물어보면. 근데 이제 추천할 때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딱딱 근사 자체가 딱딱하기 때문에 그 딱딱함이 익숙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등산화 같은 경우는 여기 그 뭐죠 그 저 돌이라든지 바위에 부딪히거나 할 때 발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특히 앞쪽 부분들이 굉장히 딱딱히 구성이 되잖아요. 그런 딱딱함을 처음에 등산 초보자들은 적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이즈 5mm 정도 여유있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보통은.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격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저 그립에 있어서 접지에 있어서 그립감들이 달라지니까 실제로 만약에 사이즈를 등산화를 10mm 크게 신고 나가서 하산을 하고 등산을 하게 되면 발이 안쪽에서 따로 노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착화감을 만들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축구화도 마찬가지라요. 축구화는 앞쪽이 이렇게 단단하지 않은 대신에 부드러운 가죽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니까 신발을 지금부터라도 딱 맞게 신는 걸 한번 바꿔보시면 전혀 다른 느낌을 갖게 되지 않을까. 예를 뭐, 키킹을 하거나, 아니면 뭐, 드리블을 하거나, 아니면 볼 터치를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가급적이면, 5mm 이상 남기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마시라. 본인의 발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제 경우에는, 오른발 기준으로 250인데, 55mm를 신으면, 양말의 두께 1, 2mm를 감안해서 253 정도가 되고, 대신에 그렇게 되면, 발가락이 실제적인 신발의 안쪽 패딩 쪽에 닿아서 딱 달라붙는 정도 아니면 1, 2mm 정도에 밖에 안 남는 상황. 그런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서 초기에 예를 들면 충격이 많이 가야지 멍이 들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거는 금방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신발 자체가 몰드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편한 핏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차라리 시도를 해보시라. 사이즈 업다운 대신에. 그리고 사이즈를 업을 5mm 이상 10mm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축구화는 일단은 본인들의 발에 맞지 않는 축구화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시라. 그래서 그 축구화를 내가 신는 게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좀 해보시라.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플리컴 TV의 봉커였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업다운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